동해안 태백산맥 자락에 위치한 경상북도 영덕군. 군 내 전체 면적의 80%가 산지를 이루는 대표적인 산천입니다. 3대째 산에 기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상범 씨 가족. 가을은 어느 때보다 아침이 일찍 시작됩니다. 해 뜨기 전에 그 새벽 쯤 되면 5시쯤 일어나죠. 많이 피곤해요. 새벽부터 해야 되니까. 가자. 가족이 또 있었네요. 연례 행사처럼 가을이 되면 같이 지낸다는 상범 씨 동생들입니다. 바로 밑에 동생, 막내 동생. 여기 그럼 온 가족이 다 달라붙은 겁니까? 예. 저는 포항에서. 저도 포항에서 왔어요. 네, 포항입니다. 세 명 다 포항에 살아. 우리 뭐 가을 한철은 넓겠습니다. 손이 부족해 염치 불구하고 결혼한 여동생들 도움을 받고 있죠. 자, 너그 둘은 이쪽으로 해갖고 하단으로 해갖고 내려가 자주 가고. 니는 내 따르고. 일로 들어가. 저기 나오면 작업을 시작하자 민감해지는 상범 씨. 이쪽으로 해. 이쪽은 그냥 전부 다 이제 옆 받치니까 조심해. 여기까지 괜찮으니까 들어오셔도 돼. 뭐가? 밟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밟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요? 예예. 예. 왜요? 어디에 몰라서 조심해야 돼. 우리는 여기 들어오면 저 전부 다 뭐 어디에 뭐가 나왔는지 다 아니까 일반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밟아버리면 안 된다고요. 상범 씨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따라 산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보물이 있을 만한 곳을 알죠. 잠깐만요. 저... 여기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 저기 보이시죠? 저쪽 보이십니까? 이게 그 가을에 그 재워온 그 송이버섯이라는 겁니다. 송이를 발견한 상범 씨의 태도가 참 공손합니다. 주변에 있을지도 모를 포자를 밟지 않기 위해서라죠. 아, 여기 1등급이에요. 이 가시 안 피고 몸뚱아리도 굵고 길이가 8cm 이상 한 6, 7만 원 하죠. 한 뿌리에. 한 뿌리에 6, 7만 원이요? 예, 예. 얼마 전에 130만 원 갈 때는 한 뿌리에 13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와. 송이는 채취가 어렵고 기후에 아주 민감해 귀족버섯이라고 합니다. 우와, 대물이다. 이게 육질이 단단하면 이렇게 터집니다. 이게 살이 터져. 동의보감에는 나무 버섯 중 제일이라고 기록돼 있죠. 귀한 만큼 복원에도 신경 씁니다. 최대한 깨끗하게 그냥 넣으면 산에 다니다 보면 전부 다 부딪히고 멍이 들어갖고 종이가 시꺼매져. 둘째 상숙 씨는 진한 소나무 향을 따라갑니다. 여기 있어요. 나무 속에 숨어 있어서 나뭇잎하고 비슷해갖고 저희들이 잘 못 찾아오면 이렇게 다 펴버려요. 우와, 되게 깊네. 이거 엄청 크네. 우와, 뿌리가 보기보다 깊이 박혀있어서. 이때는 자나깨나 송이 생각뿐이라죠. 꿈에서 엄청 나와요, 송이가. 꿈, 밤에 매일 꿈꾸는데 송이 따는 꿈꿔요. 여기 있다. 가장 늦게 합류한 막내 상미 씨는 송이 발견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빨리 한 개 따고 그 다음 거 찾기 위해서 막 돌아봐요. 또 있나, 주위에 또 있나 싶어서. 있어? 아니, 이쪽 고래는 없어. 이쪽으로는. 언니분께서 오늘 몇 개 따셨어요? 얼마 못 땄어요.
빨리 찾아봐야 되겠네. 송이는 보호색을 띠고 있어 해가 뜨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작업을 끝내야 하죠. 왔나? 뭘 많이 했나? 없다. 없어? 큰일이네. 잘 땄어? 응. 내가 제일 못 땄네. 얼굴 크게 하고 비교해볼까요? 오, 야! 가시 핀 정도와 몸통 길이에 따라 선별하는데 상장 조건이 까다로워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송이는 비싼 몸값을 자랑합니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송이는 가족 밥상을 푸짐하게 하죠. 꼬리만 이렇게 잘 따듬어가지고. 향이 달아나지 않도록 빨리 씻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부서지도록 해서 조심해서 잘 짜야 돼. 이거는 좋다. 가고. 오늘 메뉴는 백숙. 이렇게 해서 몸보신 해야지 우리도. 한약재에 보통 삼계탕 끓일 때 넣는데 송이 할 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고 이렇게 마늘만 넣고 해요. 짠. 송이 넣고. 우와. 오늘 푸짐하게 먹겠네, 송이가. 송이는 마지막에 넣어야 소나무 향미를 느낄 수 있답니다. 우와, 잘 익었다. 해필 가을에 애를 낳아서 저도 이제 몸조리하면서 이제 송이를 좀 먹을 줄 알았어요. 진짜 저를 안 주는 거예요. 저를 안 챙겨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아버지한테 막 울면서 너무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딸이 이렇게 애 놓고 산후조리 하려고 와 했는데 어떻게 송이 한 뿌리 안 챙겨주냐고 막 울면서 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젠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추억. 상범 씨는 할머니에게 전수받은 추억의 송이 요리를 해볼 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럼 먹어보시면은 전부 다 별다른 맛일 겁니다. 지금까지 드셨던 것. 예전부터 떡갈나무 잎에 싸서 구웠는데 그게 별미였다죠. 만져가면서 이렇게 보면 좀 몰랑몰랑해지는 말이. 아, 이게 괜찮겠다. 와. 은근한 불에 익혀 육즙이 그대로 식감은 더 쫄깃해졌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나라에 한 1%도 못 먹는다. 한 1%만 먹는 음식이다. 그럼 우리가 거기 안에 드는 거야? 아직 좀 남았으니까. 많이 났으면 좋겠다. 맛있는 거 많이 나도록 기도하고. 맛있겠다. 자. 맛있다. 고맙습니다. 아직 며칠 남았는데. 먹고 힘내갖고 파이팅 하자. 와, 분량 진짜 끝내주네요. 4남매 정이 더 끈끈해졌으니 진정한 보물입니다. 서천 판교마을 사람들에게도 산은 귀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가리라 나오는 게 많아요. 가서 줍고 캐고 구두 신었잖아요. 산이 가려고. 산이 가보려고. 이게 구두예요? 예, 구두예요 이게. 너무 좋은 구두. 복순 씨, 가십시다. 복심이 어디 갔어, 복심이? 어? 복심이 어디 가? 얼른 가요, 많이 드세요. 옷도 많이고 피우다 날들어서 너무 좋네. 팔을 나고 다들 치서가고. 가을이면 서로 앞다투어 마을 뒷산에 올랐죠. 상수리나무와 참나무가 많아 빈 바구니가 금방 가득 차곤 했습니다. 어둡기 전에 빨리 짓고 가. 내가 주소, 내가. 내가 다 좀 쓰러. 내가 다 좀 쓰러. 반덕반덕하지. 이쁘지. 상수리.
이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떨어진 놈은 남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쏙 빠지 않는데 안 빠지고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들어있는 거, 이거. 이건 도토리. 이건 상수리. 상수리 도토리. 도토리가 똑같아. 도토리. 목숨은 똑같아. 상수리하고 도토리가 예를 들어서 낙지 쭈꾸미나 똑같은 게 사천 거 아니야, 사천. 도토리 주우는 게 웬만한 농사보다 벌이가 훨씬 좋았죠. 다녔죠. 짊어지고 막 연말석 짓고 그랬는데. 연말식? 그러면요. 막 아이고 그때 그런 재미가 지금 어디가 있게. 얼마나 재밌다고요. 산이가 도토리 따다 막. 노자 그거 한번 해봐. 빵꿔 갖고. 그때 도토리 따라가서 비오던 날 노자 그거 한 거 해봐. 한번 해봐. 그거 해봐. 여봐. 그때 한 거. 노자 젊어서 노자 늙어지면 본노나 아니 젊어서 맘대로 놀고요 재밌게 돌아나가세. 어이 좋다. 도토리는 껍질째 빠서 묵을 쑤었습니다. 그러고는 장으로 팔러 다녔죠. 장도 안 가는 장 하나도 없이 가고 논티까지는 갔네다 논티. 그래도 어렵지도 않아요. 묵 걸러놓고 논티 가면 아침 먹을 때 된다는데.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절구로 빻은 도토리는 맷돌로 한 번 더 갈아준 다음 고운 채에 걸러줍니다. 걸러진 물에 약간의 소금을 녹여 얼마 동안 놔두면 앙금이 가라앉는데 이것이 도토리 녹말입니다. 위에 맑은 물을 버리고 아래 녹말로 묵을 쑤는데 저녁이면 그 냄새가 집집마다 진동했습니다. 거의 70가구가 묵을 쑤었으니 도토리묵 마을로 유명해졌죠. 아들, 딸의 고사리 손까지 빌려야 했지만 그 덕분에 아이들을 부족함 없이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녹말에 물 약간 넣어 부친 전은 이곳만의 별미. 여기다 넣어줄게. 자, 뭐가 뭐여, 자. 맛있어. 분회장은 안 예쁜데 이런 건 예쁘게 잘 만든단데. 없애, 무슨 소품 말씀을 하셔. 착한다. 도토리묵을 햇볕에 말리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쫄깃쫄깃해라고 안 말리면 누청누청하잖아요 묵이. 그런 게 그래서 이거 말리면 꼬들꼬들하니 좋거든요. 그래서 된장 저기 끝났네. 또 많이 넣어서 또 맛없을까 없었다 이놈만 넣어야겠네. 많이 넣으면 짜지. 짜면 물 좀 타볼지 뭐. 구수한 된장과 도토리묵의 만남. 그 맛이 상상되시나요? 얼마나 있는 걸 너무 오래... 복된장에 잡숴봐요. 맛있어. 어머나.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된장이 다 휘어져 버렸어. 진짜 맛있다. 진짜 참말로. 진짜 맛있다. 내가 해서 그러나 진짜 맛있다. 맛있어. 된장 기자도 맛있고, 된장 기자도 맛있고, 부쳐도 맛있고, 그놈 넣고 밥 비비면
맛이로운 사람들이 앉아서 막 다 한 번씩 다 먹고 누룽지 긁어서 무침은 진짜 맛있어. 산에서 거저 얻은 보물로 차려낸 도토리묵 밥상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